자동차들 다 하얀색이에요. 너무 단순해. 그 대통령이 하얀색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것뿐이에요. 첫째 이유가 독재자가 하얀색을 좋아해서 맞아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저 투르크메니스탄에 잘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면서 잘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를 우리는 기획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은 수도를 아예 기획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처음부터 구상할 때부터 신색으로 다 해버리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거나 싫거나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도시가. 우리 막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연합으로?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래요. 되게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려고 신청을 하시면 비자 발급하기가 힘들진 않아요. 아니, 근데 가도 촬영을 못하게 갔는데 거기 나라 사람을 못 보고 오는데. 촬영을 못하게 해서 가고 싶어요. 아니, 촬영할 수 있어요. 약간 촬영을 이렇게 티나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약 원리가 하지 않으시면 지금 많은 유튜버들도 거기 가서 촬영하고 와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촬영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죠. 촬영할 수 있는데 군인을 못 찍게 하고 공공기관을 못 찍게 할 뿐이지 다 찍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에 안 다니는 게 통제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인구가 별로 없는데 도시는 이따만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너무 하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전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제 방과 그 문이고 뭐고 다 핑크색으로 해놨어요. 네. 옷도 그렇고 머리도 막 핑크색으로 다니고 네.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저 나라 사람인데 핑크색으로 탁 해가지고 핑크색 차를 막 몰고 다녀요. 그럼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일단 못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와요? 아니 일단 도시에? 길을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핑크색 차라서 못 들어와요? 예, 예, 들어와요. 건물만 하얀색이 아니고? 멀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처벌합니다. 돈 주셔야 돼요. 옷까지는 문제가 아니지만 자동차하고 건물들은 다 흰색으로 해야 돼요. 오, 말도 안 돼. 건물이 하얀색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다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가 사실 너무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은데 대통령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초대 대통령은 사파르벡 니아소프인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바로 이제 대통령 돼서 자신을 투르크맨 사람들의 지도자, 투르크맨 사람들의 수령이라고 해서 성을 바꿨어요. Every 투르크맨 바시라고. 이거 뭐냐면 투르크맨은 그 민족 이름이고 바시는 머리이거든요. 투르크맨 사람들은 우두머리, 투르크맨 사람들은 수령님. 그래서 다들 자신을 수령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억지로 시킨 거예요. 대박. 그래서 다들 이제 투르크맨 바시, 투르크맨 바시라고 부르니까 북한에 있는 수령님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 어머, 이름을 바꾼. 이분이 아 나는 이 투르크맨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했다. 우리는 소련 보다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근데 이분이 투르크맨 말로 월 이름들을 바꿨어요. 뭘로? 네, 2월은 엄마 이름으로 했고 4월은 자기 이름으로. 어머, 더 심하네 북한보다. 북한이네 완전히. 북한이네. 아니, 마음대로 태양절, 광명절 있고 광명성절 하는 거랑 똑같네.